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8월 28일부터 전 증권사의 신규 계좌에 대해서 한도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이체 한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 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자, 오는 28일부터 전 증권사, 보험사 포함해서 주요 금융권의 신규 계좌 개설 제한 또는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데요. 서류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러 갔을 때 서류, 필요한 서류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 서류가 없으면 신규 계좌 개설도 거절이 됩니다. 즉, 앞으로 주부님이나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좌 개설이 매우 힘들어질 전망이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전 증권사의 계좌가 이제 한도가 제한이 되는데 한도 제한이라는 계좌는 하루 100만 원만 이체를 가능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고 만드는 목적은 돈을 이체하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공모주를 하거나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어서 특판 RP를 하거나 특판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PB가 돈을 유치를 해서 이제 계좌를 이쪽으로 만드세요 하면서 온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근데 계좌 개설을 하려면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통 몇천만 원, 몇억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객도 불편하고 직원도 불편하고 사실은 이게 보이스피싱 범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완전히 어긋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간편 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구제가 원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이제 신규 계좌들은 무조건 한도 계좌를 설정해서 보이스피싱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증권사는 이제 갑의 위치, 갑인지 을인지 모르겠지만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계좌 개설에 있어서 거절이 가능해요. 안 됩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도 계좌라는 것이 되면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 불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도 계좌라는 것은 창구 거래는 30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고요. 인출과 이체나 전자금융거래는 100만 원만 가능합니다.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와중에 ISA랑 IRP는 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할 거면 ISA나 IRP를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심사기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은 무슨 5일이나 5일에서 7일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이스피싱범을 맡겠다고 이게 지금 뭘 하는 건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래는 이런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있는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건데, 자, 문제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5일에서 7일 걸린다라는 거, 증빙 서류가 어려운 고객은 공식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정기적인 금융 투자 내역을 제출하라라는 건데,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정기적인 금융 투자 내역, 뭐 은행 예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은행 예금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세부적인 증권사별로 또 다르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좀 아주 혼란스러운 좀 시장 환경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증권사에 나 은행에 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약간 수상한 분 오시게 되면은 자, 수상한 장 당연히 꼼꼼히 보게 되죠. 뭔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죠. 신분증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에 신용불량자 혹은 이제 유의자라고 팝업이 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면서 계좌 개설 하시는 분들은 아, 죄송한데 이게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사실상 이제 일반적인 현재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을 좀 수상하게 많이 들고 오거나 이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CTR이라고 해서 고액 현금을 이체할 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받아서 이체를 혹은 거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자, 근데 보이스피싱을 맡겠다고 이제 증권사에 대해서 신규 계좌 개설을 거절해버린다라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원래는 자,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또이 부분만 잘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 확인을 잘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이스피싱을 잡겠다고 국민을 잡네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 보이스피싱 방지와 신속 환급이 목적인데, 보시면은 이제 2월 27일 날 실질적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 이게 1호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행령을 바탕으로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공포 6개월이 지났고요. 27일부터 시행되고, 28일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에도 도입이 될 텐데,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요렇게 이제 개정이 된 이유가,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래 법의 목적은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또는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등을 정하고 여기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최초에 시행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는 이런 이제
환급을 빨리 해주고 어떤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보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한 요 분들은 사실상 이제 어떤 취지를 잘 알고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보통 당일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틀 뒤에 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 역시도 돈을 빼려면 이틀 뒤에 출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2,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주식을 뭐 사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굳이 목적이 모르는 거 어떤 건지를 좀 궁금한 따름입니다. 앞으로 준비 서류는요, 계좌가 있으시면은 이제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통 한증권사만 쓰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래하시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몰래 계좌 개설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타증권사를 쓰는 경우가 유리한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한투의 발행어음 같은 거죠. 그러면 한투 발행어음이 4.8%, 그리고 적금 4.8%, 그리고 예금에도 3.85 정도까지 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수시 3.15에다가,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특히나 CMA는 가능하니까 CMA에다가 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제 아예 이런 증빙 서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계좌 거절이나 이체가 안 된다라는 거. 공모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모주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빨리빨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무조건 28일 전에, 27일 전에 계좌 개설을 해놔야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불편을 좀 겪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특판이나 상품 가입에도 좀 문제인 거예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없어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목적의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 서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어저께 나와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슈가 된 건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